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문수업 자료 19번입니다. 간지 만들기라는 제목이지요. 천간과 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간지를 만들어 봅니다. 천간의 첫 번째인 갑자와 지지의 첫 번째인 자자를 조합하여 갑자, 그 다음으로는 천간의 두 번째 자인 을과 지지의 두 번째 자인 축이 결합하여 을축이라고 만든 것입니다. 이렇게 따지면 갑이 총 6번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60갑자라고 합니다.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기 해서 10개가 되기 때문에 10, 그래서 6번 돌아온다 해서 60갑자. 그래서 합해서 육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. 그러면 이거를 작성할 때마다 맨 위에 1번에는 갑자를 다 써보십시오. 갑. 그리고 이 12밖에 들어가니까 갑자, 을축, 병인, 정묘, 무진, 기사, 경호, 신미, 임신, 계유, 그 다음에 갑술, 을, 해 이렇게 바뀌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혹시 갑자를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